시간에도 수학 문제를 풀어주며 자기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공부를 위해서 이끌어나가는 모습까지. 저로부터 좀 많은 거를 뽑아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오답노트나 엑지노트를 다 정리를 하거든요. 저한테 말을 하면 다 줄 수 있는데 애들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타고난 교육자인 것 같아요. 얻은 지식을 나눴을 때 행복한. 그러니까 뭔가 실수의 공사를 보는 느낌이야. 막 공부하다가 이렇게 툭 찍고 올리고 교전 써보고 방구하고 중상담소. 이번 친구는 이제 몸초 꽉 찬 실수예요. 실수 중에 실수. 생기부 한번 톱파 보면서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고등학교 재학 중 김상우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상우야. 투사 머리 자체는 사실은 거의 메이플 스토리거든? 아, 이게 지금 언제 찍은 거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쯤에서 아... 학교에서 찍었던 걸로. 아서 그 교복이 약간 독립운동가를 연상시킨 것 같기도 하고. 저때는 뭔가 내가 반드시 전교 1등을 하겠다 이런 눈빛? 첫 시험 보고 난 후인가요 전인가요? 완전 후예요. 완전 각이 나왔을 때네. 나 1등 이렇게 찍은 거지. 이 머리 스타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심지가 깊은 친구다. 출결상 체크해보도록 하는데, 와, 일단은 1학년이 일단 다 개근으로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 원래 보통 건강해요 몸이? 네. 별탈 없습니다. 아, 웬만치 안 아파? 코로나 시국에도 내 건강을 잘 챙겼다? 수상 경력 일단 모범상이 좀 눈에 띄고요. 교과 우수상이 거의 모든 과목을 다 있는데. 교과 우수상 수를 보면 이제 내신을 알 수 있지. 뭐 1등급이면 준다는 건데 안 받은 과목이 없죠. 전교생이 1020명이나 되는 학교인데, 야, 이 학교 뭐 세 개 학교 합쳤어? 전교생이 1020명 쉽지 않은데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신 해자 학교 아니야? 내신에서 좀 본인 이득을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치. 많으면 좋지. 있죠. 주변 친구들이 개 못한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까 볼 거긴 한데. 예. 과목 평균이랑 원점수가 나오잖아. 근데 그냥 다 맞아 이 친구가. 와. 거의 올백. 내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수학 경력 조금 더 볼게요. 근데 학업 성적 향상상? 원래 잘한 거 아닌가요? 학업 성적 향상상 있었어? 학교에? 네,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향상한 케이스는 아니야. 계속 잘한 케이스야. 약간 몰빵을 받은 측면도 좀 있고. 몰빵. 선생님들이 좀 이쁨을 받았다? 이러면 전교 등수가 지금 몇 등 정도 찍혔죠? 제가 듣기로는 고1 내내 1등이었어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2학년 결과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받은 상태 아니야? 그쵸. 네. 2학년 때도 지금 그럼 이어가고 있나? 1학기 때는 좀 잘 이어갔는데 2학기 때 수학을 좀 말아먹어가지고. 말아먹으면 2 아닌가요? 제가 말 실수했나요? 그래, 인 거지 당연하지. 맞아. 등급이라서 말아먹은 거지. 와, 진짜? 와. 그래. 자, 일단은 봉사상하고 선행상까지 받았다는 거는 일단 마더테레사 계열은 올랐거든요. 선행상 이런 것들 친구가 좀 추천해줬습니까? 아니면은 선생님이 단독으로 지명을 했나요?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 좀 지명을 당했다. 역시 예쁜둥이에요. 창체로 일단 가서 몇 개 좀 라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부장. 뭐 공부황으로 학습부장까지 무난하게 갔고. 근데 저게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회장, 부회장이 있잖아요, 학급. 회장, 부회장이 1등, 2등이고 무슨 부장, 무슨 부장 해가지고 3, 4, 5등이거든요. 부장장이 몰아주기네. 좋습니다. 일단은 자율활동에서 크게 뭐 눈에 띄는 지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 자율활동이 내신에 비해 좀 아쉽고 기본적으로 좀 나열식이에요. 과로하고 날짜가 있잖아. 저게 다 활동 명이거든. 저희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대해 자세히 썼다기보다는 그냥 한 걸 다 때려 넣은 거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조금 문과스러워요. 활동들이 아일랜드 영화를 보고 인간 복제 허용이나 3.15 부정선거, 인터넷 전자지도의 장점, 금리 조절 투기 행위 규제 이런 거 다 약간 문과 생기부거든. 자연계열 학생인 것 같은데 자율활동이 문과 쪽에 치중된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수학과학 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 있었어. 흰티에 자신만의 수학 티셔츠를 만들었다고. 약간 특이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티셔츠 지금 있어요? 예, 옷장에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있어? 너? 보여주세요. 근데 저 안에다가 박아놔가지고. 그게 어렵구나. 카페 한번 인증해주세요. 티셔츠 쓴 게 재밌었어. 예. 동아리 활동은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좀 나와요. 동아리 첫 줄부터 셋째 줄까지 너무 귀여워. 수학을 이용한 자기소개 시간에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와 같이 점점 발전한 사람,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 필요한 근의 공식처럼, 동아리에 꼭 필요한 사람, 개수를 넣으면 근을 판별하는 판별식처럼, 지시가 내려지면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 거의 수학계의 시인이야. 이 정도는 피타고라스 못지않거든요? 이 정도로 수식에 몰입한다? 근데 이 정도면 나는 국문과에서 붙여줄 것 같아. 오히려 국문과에서? 너무 시적이지 않아? 보니까 통합형 느낌도 나고 수학 쪽의 진로를 굉장히 좀 강하게 노출하고 있는. 뭘 많이 공부했다는 느낌은 없는데 특이한 문장들이 많아서 알아둬야 될 건, 여기까지는
어떤 진로를 희망하는지 잘 안 드러나요. 보통은 네, 자율에도 동아리에도 좀... 다 이제 어떤 무쇠가 되는데 여기는 그냥 뭐 수학 얘기가 조금 있다 정도? 내 인생에 영향을 준 멘토 또는 롤모델 편지 쓰기에서 진로교사를 인생 멘토로 선정해 편지 글을 썼다. 일반적인 학교 약간... 행사들 좀 나열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 수학교육과 처음 나와. 관심학과를 수학교육학과로 선정하고 관련 직업을 최종 목표 직업으로 작성하여 사유를 적어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도 사범대 쪽으로 더 관심이 쏠린 편입니까?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활동이 조금 너무 많은 느낌이야. 왜냐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신 것 같으니까 그걸 다 쓰고 싶은 거지 생기부에. 사실 욕심을 좀 덜어내고 한두 개 이슈를 골라서 그거에 대해 자세히 써주는 게 좋아요. 미래교육의 지향점을 주제로 발표했다는 나오는데 발표 내용도 없고. 잠깐 요거는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컨트롤 CV 감성이 조금 나긴 하거든? 활동들의 어떤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거든?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 네 맞아요.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게 봉사 간단해지고 바로 내신으로 가죠. 봉사가 사실은 뭐 너무 무난하긴 해요. 개인 봉사가 없죠. 사실 이제 대청소 개국룰이거든요. 교내 청소 사실은 환경 미화원 그 자체였다. 사실 학습부장이 아니라 청소부장이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한번. 와, 와. 원점수를 보면 거의 틀리지 않네요. 그러니까 나 원점수가 너무 인상적이었어. 과목 평균이 62점이에요 그럼 너무 쉬운 시험은 아니잖아. 근데 본인은 그냥 98. 와 근데 여기 다 100100인데? 와 이거 2학년 때 주요 과목에서 그냥 더 부스터를 달아버리는데? 100점이 많은 시험이었나요? 학기를 다 합쳤을 때는 한국사 빼고는 다 단독 1등이었고요. 한국사가 와. 공동 2등이었나? 단독으로 달았다고? 수학 영어 1등? 와 진짜 그냥 잘한다. 내신 황이네 황. 굉장히 수업도 열심히 들을 것 같고 보통 시험 기간 몇 주 전에 본인 딱 들어가 시험 공부? 기말고사를 뭐 7월 초나 7월 10일 뭐 이쯤에 보니까 한 달 조금 넘게? 한 달 조금 넘게 준비. 야 이거는 근데 크다. 와 이건 내신을 학평 끝나고 바로 공부 모드로 계속해서 전환이 되네요. 수학 관련 진로를 원하기 때문에 수학에서 세특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수학이랑 교육 이야기가 세특엔 들어가 있어요. 국어 밑에서 두세 번째 보면 저희 네. 교육 얘기가 나와. 진로 희망 교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있대요. 외국의 입시 제도 차이점 그거에서 교육 얘기를 해줬는데 이것도 제가 아쉬운 건 주제는 나오는데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고 열정을 보여줌이 나오지 발표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열정 이런 거는 안 나와도 되는데 1학년 때는 뭔가 알아서 그래도 잘 써주시겠지라는 그치 1학년 그치. 때는 파악하는 단계니까 1학년 세특은 아주 탁월할 필요는 없어요. 2학년 때까지 이제 이러면 문제고 보니까 통계학 얘기도 좀 있어.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리고 통계학 인공지능 알고리즘 추세선 그리기 등을 열정적으로 발표하여 후열정이야 벌써. 열정이 뭘 하든 열정적이야. 안 될 수가 없는데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 고등학교 과학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였지만 진로 희망이 수학 교육자이기에 과학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있어. 너무 솔직하지. 수학하고 과학은 거의 친구인데 약간 컨셉에 많이 몰두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학이 전부니까 과학에 의문을 가졌는데 하지만 모든 자연현상이 과학의 체계 속에서 일어나고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수직방향 운동이 같은 운동인 것이 잠시만 이것도 수학에 의해서 명확히 분석돼. 과학은 수학보다 하위 학문이다. 재밌었어. 재밌었는데 너무 솔직한 느낌도 있어서 총평을 하면 세특도 우리 친구가 연구한 게 다 담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입사관이 양해를 해줄 순 없으니까 좀 더 반영이 잘 되게 학교랑 소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적극적으로 2학년 석차까지 와우. 확인을 와와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 틀리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또 문이과 나뉘어서 수강자 수 좀 줄었는데도 1등급을 계속 그래서 2학년 1학기는 1.0이에요 1.0이? 1.0 그냥 다 1 올 1 아 1.0 와 독서는 세특이랑 연결된 게 좀 많았어요. 1학년 수학 봐도 통계학 빅데이터 저거 아까 세특에 있었잖아. 그래서 독서는 좋아요. 세특이나 자율이랑 연결이 많이 돼서 요 방향으로 계속 해주시면 되고 의젓하고 예의가 바르며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친밀감이 높음. 혼자만 공부하는 스타일인 게 아니라 교육을 좀 나누는 온라인 학급방에 그날의 과목별 학습 진도를 알려주고 휴식 시간에도 수학 문제를 풀어주며 시험 범위 안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친근감. 야 이거 친구들 자기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공부를 위해서 이끌어나가는 모습까지. 저로부터 좀 많은 거를 뽑아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야 진짜 교육자의 마인드.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가 있으면 화학이면 화학 물리면 물리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오단도트나 백지도트를 다 정리를 하거든요. 백지도트 정리를 이미 한다고? 너무 네, 아름다워. 너무 많아도 한 3장 내외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 저한테 말을 하면 다 줄 수 있는데 애들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진짜 찌는 게 뭔지 아나? 네. 저 눈빛이 너무 진심이라는 거야. 타고난 교육자인 것 같아.
같아요. 얻은 지식을 나눴을 때 행복한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기 때문에. 자, 생기볼 저희가 확인해봤고 본격적인 고민 지원 학과부터 하겠습니다. 지원 학과 뭐 스카이권 혹은 뭐 의창약수를 목표로 한다고 의창약수권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친구가 원하는 학과는 수학 교육인데 지금 1번 고민의 주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컴공이나 인공지능 통계학 이런 쪽의 분야도 사실은 같이 이렇게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수학 교육 쪽을 쭉 밀고 가는 게 나은지 혹은 다른 분야까지 생각하는 게 나은지 어때요 본인은? 지금 마음은 좀 어때? 제 이상은 그게 맞는데 제가 좀 귀가 얇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 댓글 보면 사범대가 미래가 좋지 않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흔들리는 내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방금 여기서 언급했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저는 수학 교육자가 되고 싶은 거지 공무원 교사가 되고 싶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난 교수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은 겸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긴 해요. 저는 딱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난 개인... 진짜 교수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개인적인 성향은 어쨌든 그쪽인데 지금 고민하는 학과가 컴공, 통계, 수학교육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뭐 과에 대한 지식이야 이제 채워나가면 되고 사실 1학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목표 설정이 먼저인 것 같거든? 아직도 뭐 컴공이냐 수교냐 이러면 안 되니까 내신이 현재까지는 1.04시잖아요. 그러면은 스카이 중에 어디도 못 갈 일은 없는데 보통은 그럼 서울대를 희망하니까 서울대 생각하시면 저는 수교가 맞을 것 같긴 해요. 이미 1학년이 수학교육으로 들어가 버려서 컴공이나 통계로 틀면 이제 경쟁력이 조금 밀리겠죠? 굳이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나? 그리고 뭐 연고 고연대는 뭐 어떻게 해서든 가실 거라서 쓸 거야? 근데 서울대 나오면 쓸 건 아니지? 써야지 다. 어 그럼요. 여섯 개 주로 쓰는 거지? 근데 뭐 한 세 개 쓰시겠지. 세 개? 제 생각에는 서울 영 고연대 생각하면 아무 학과 하셔도 되고 연고대라 해 그냥 서울대 생각하시면 그냥 수교과가 확률이 낮지 않나. 그리고 저면접은 수교과 진짜 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수교과의 그 풀을 생각해야 돼. 그 면접에 들어갔을 때 그 풀에선 내가 봤을 때 질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생긴 평가에서 교육에 대한 저 진정성은 누가 이길 수가 없어. 수학 플러스 교육이 다 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교수가 되는 데 있어도 사실은 사범대는 진짜 서울대야 또 서울대를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수교과를 가도 어차피 세부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거기 이제 교수님 별로 정말 세부나 많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수학교육과 가서 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데 이제 선두주자가 돼서 기업 같은 데 강연을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기업이랑 연계 제가 원하는 비전이 딱 중등교육에 머물 이유가 없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상호 친구가 보내준 고민까지 저희가 한번 다 좀 상담을 해봤는데 이 전체적인 상담 내용을 듣고 오늘 좀 소감 한마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중에 대부분이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청 뭔가 잘한 것 같다? 예, 그럼요. 나 왜 이렇게 교수님한테 얘기 듣는 기분이지? 나 인스타 한번 홍보해 줄게. 인스타 저기 어 나도 궁금해. 뭐야 너 인스타. 야 이 정도면 적극 홍보했네. 적극 홍보. 야 아예. 공스타로 그냥 도배를 했네. 야 내가 보던 공스타랑 약간 느낌 다르긴 해. 그러니까 뭔가 실수의 공스타를 보는 느낌이야. 공스타 하려고 막 이렇게 쓰고 예쁘게 사진 찍고 이게 아니라 막 공부하다가 그냥 이렇게 툭 찍고 올리고 아 쿨하게? 어 오전 서버스 방구하고 저녁 및 정리 2시간 만에 와 레전드네. 좋습니다. 이 준상담소 지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생기부가 어떤지 한번 평가받아보고 싶었던 게 가장 크고요. 이게 유튜브에 이제 공유가 되면 이런저런 또 의견도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네. 내가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 이 친구의 그릇이 생기부에 잘 안 담긴 것 같긴 해. 생기부가 너무 구체적으로 안 써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교육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게 생기부의 글자화하긴 되게 깊으신 것 같아서 잘 담아내기 위해 좀 더 노력하면 본인 매력이 더 발산이 되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이제 굉장한 실수 친구 오랜만에 만나봤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 빼고 사설 인강이나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EBSI만 열광 팬이었거든요. 희망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설리를 남기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너네들 사교육 없어도 할 수 있다. 이게 최근에 정말 나오기 힘든 메타인데 그거를 고3 때까지 지키려 했으나 매각 패스를 끊고 나갔어요. 삐미도 매각 패스 광고 봤어요? 아 예 맞습니다. 매각 패스 못 참지 근데 못 참지. 근데 요렇게까지 돼야 더 현실적이야. 고3까지 EBSI다? 그건 조금 그림 속의 이야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고2까지 EBSI로 해냈다. 많은 또 사범대를 지망하는 친구들한테 이 영상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범 고생 많았고 미미도 민영쌤 둘 다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